자, 드라이빙 레인지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지금 하실 작업은 자, 레이저 포인터로 볼이 있는 지점을 일단 마우스로 네, 마우스로 스크린 화면을 클릭해야 돼요. 스크린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고 쉬프트 영문 있죠? 숫자 2요. 아, 쉬프트하고 2를 동시에 누르나요? 네. 쉬프트하고 숫자 2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공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계속 오른쪽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자, 조금씩 공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골프공이 있는 위치와 놓여지는 위치와 이렇게 레디가 떠 있는 공의 위치를 수직으로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 창을 띄우려면 Shift 숫자 2 동시에 누르면 이 창이 뜹니다. 네, 맞춰졌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5에 이제 티 높이를 맞추고요. 티 높이를 55에 맞추시는 이유가 티에 조금 올려놓고 조금 올려놓고 티 좌표를 넣기 위해서 지금 티 좌표를 넣고 계십니다. 티 포지션 세이브 55에 맞춰 놓은 다음에 티 포지션 세이브를 클릭하신 거죠? 네. 예, 그걸로 끝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매트 좌표를 넣어야 되는데 매트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아, 매트 좌표. 예. 네. 레디. 저기다가 이제 공을 놓고 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두 번째가 매트 잡혔네. 두 번째 매트 잡혀. 예. 연습장의 경우에 이제 그런 거고요. 상단 끝자락 쪽에 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는 이제 벙커 저쪽은 러프인데 매트가 있으면은 네네네. 벙커 러프 매트 사이 이제. 아, 그 경계선을 씌워주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고요. 네. 얼라인먼트를 게임에서 또 따로 맞춰줘야 돼가지고요. 아, 게임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실제로 골프 코스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예. 볼의 위치와 가상의 볼의 위치와 실제 볼의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골프 코스로 들어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hift 숫자 2 예. 골프 코스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도 볼의 시점이 지금 가운데 있죠. 자, 여기 Shift 2 누르셨고, 자, Shift 2 누르니까 창이 마우스가 안 먹네. 떴습니다. 연습장에서도 저 라인에 맞춰서 한 거니까 맞춰야죠. 레이저가 연습장하고 게임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한 정도로. 네.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를 쓰신 이유는
아까 연습장 모드하고 필드 모드에서 일관성 있게 똑같은 위치에서 가상의 볼이 실제 볼에 위치하고 얼라인 될 수 있게끔. 네. 네, 저장하는 버튼 따로 없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